예, 대웅전 앞쪽에 있는 이 전등사 느티나무는 수령이 한 400년 정도 됐습니다. 수고가 20m 정도 되고 나무둘레가 4.6m 정도 됩니다. 자, 이곳이 바로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자, 이런 식으로 돌로 쌓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높질 않아요.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광역시 광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번지에 있는 강화 전등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화 전등사는 정족산성 삼랑성이라고 부르는 산성 내에 있습니다. 문에서 주차요금 2,000원, 입장권 4,000원을 내고 오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종해루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곽이 쭉 쌓여 있습니다. 강화는 옛날 고려시대 삼별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곳이죠. 성곽이 보입니다. 성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화 삼랑성은 일명 정족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을 쌓은 인들은 확실치는 않으나 당군이 제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하고 이름을 삼랑성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고려 사이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종해루라는 이거 성곽을 지나왔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산성의 성문을 들어왔습니다. 저를 지나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왼편에는 부도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찾았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낙엽이 없어서 턴이 다 보입니다.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랑선을 지나서 부도를 지나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7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둘레는 6.5m, 높이가 24m 정도 되고 보수로 지정했는데 2001년에 지정이 됐네요. 700년 된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 위에 살아 있어요. 봄이 이제 되니까 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자성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노성나무. 이 두 개에 얽힌 조선시대에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도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자성나무도 수령은 350년 정도 됐고요. 높이는 한 20m 정도 됩니다. 나무의 둘레는 4m 정도. 노성나무와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지나서 조금 올라오면 사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연꿀빵이라고 있네요. 유기농 연근과 마로 빚은 빵인데 요안에서 판나 봅니다. 나중에 시간 봐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나무를 지나서 조금 올라오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동문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대웅전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돌아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두강 밑으로 지나가야 할 듯 합니다. 여기 전등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누각을 통과하면은 대웅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단길이네요. 아, 나무로 되어 있고 기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높이도 그렇게 높질 않고요. 아, 오래된 전등사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전등사는 거구려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네, 방금 전에 대웅전을 올라오기 위해서 밑으로 왔던 이 누각이 바로 대조루입니다. 고려 말에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전등사는 고구려 소실림왕 11년 381년에 아도가 이곳이 바로 대웅보전입니다. 그리고 대웅보전은 조선 강행군 13년 1621년에 다시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각품이 화려하네요. 지금으로도 한 400년 정도 전에 진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이고요.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 대웅보전 안에는 아미타불과 석가 열애상과 약사 열애 참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대웅전에는 중종 39년 1544년 정수사에서 개판한 묘법 연화경 목판 등 4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등사에는 대웅전과 약사전, 범종 등 여러가지 보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와불사 만원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어서 쭉 적어놓네요. 아, 대웅전 왼편으로 이렇게 누각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삼성각과 정족사고 취향당이 나옵니다.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삼성각이 보이네요. 예, 대웅전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위쪽에 삼성각이 나옵니다. 삼성각 모습이고요. 삼성각에서 산으로 좀 더 올라오면은 이쪽에 정족사고 북문 쪽으로 가는 길인가 봅니다. 잠깐 여기만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어요. 정족사고 여기 하나의 건물이 있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이 닫혔어요. 이곳 정족산 사고지에 조선 왕조 실록이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인 장사각과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던 천은 보각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여기에서 옛날에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다고 하네요. 담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아, 여기가 정족사고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은 북문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여기 이곳 정족산 사고지에서 조선 왕조 실록과 왕족의 족보를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고 정족사고를 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왼쪽이 대웅전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건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나무가 굉장히 다 오래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극락전이네요.
극락진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붐종이 있습니다. 이 붐종은 전등사 철종입니다. 전등사 철종은 중국 송나라 때 해주 송맹사에서 무쇠로 만든 중국종이라고 하네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뱅기를 만들려고 지금의 인천 광역시 부평 뱅기창에 갖다 놓은 것을 강북구에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종의 꼭대기에는 용 두 마리로 만든 종고리가 있고 종의 몸통 윗부분에는 팔개가 있으며 그 밑으로는 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정사각형 8개를 새겼다. 이 정사각형 안에는 중국 하남성 대감산 숙맹사의 종이라는 것과 북송 철종 4년 1097년에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에 조각을 해놨네요. 바로 이 종이 북송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이 아닌가 봐요. 철종입니다. 전등사에는 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범종과 송나라 때 만들어진 범종 두 개가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철종 바로 앞에는 이렇게 맹부전이 있습니다. 맹부전 오른쪽에는 이쪽은 들어갈 수가 없네. 맹부전이고요. 맹부전도 보물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 약사전으로 맹부전 바로 옆에는 이렇게 약사전이 있습니다. 약사전의 모습입니다. 네, 약사전에서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고 범종루가 있습니다. 종과 북이 있네요. 여기에 아까는 철종을 봤는데 북송 때의 작품이었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전등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전등사 북과 종이 있습니다. 전등사의 본종은 보물입니다. 전등사의 주골로 오다 보면 여기 대조루가 있습니다. 대조루 밑으로 해서 올라오면은 바로 대웅전이 보입니다. 대웅전 뒤쪽으로 해서 주골로는 삼성각이 있고 바로 옆에는 약사전, 맹부전, 성낙전, 철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한 곳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왼편으로 쭉 보면은 저기는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범종루가 있습니다. 종과 북이 있네요. 이곳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웅전 앞쪽에 있는 이 전등사 느티나무는 수령이 한 400년 정도 됐습니다. 수고가 20m 정도 되고 나무둘레가 4.6m 정도 됩니다. 보수로 지정이 되는데 1997년에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에는 은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면은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게 잘 자랐습니다. 전등사의 종해루를 지나서 대웅전과 정조산 사고지를 지나서 약사전과 맹부전과 범종을 보고 이제 종무소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전등사의 종무소입니다. 이 안쪽은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있네요. 템플스테이 사무국입니다. 이쪽 종무소를 지나서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사무국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전통 찻집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무소까지 다 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또 올라올 때 본 건물이죠. 찻집
도미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일까요? 법당이네요. 사찰의 위쪽을 다 보고 내려오면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가 무설전입니다. 무설전 들어가는 입구는 저쪽이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법당을 보시고 나오셔서 이쪽 문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설전입니다. 이 가운데는 스님 추님 문입니다. 거림이 있는 법당 무설전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무설전이고 그림이 있는 법당이었고요. 여기 내려가면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찻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찻집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전족 상성의 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랑선 전족 산성에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성을 돌로 쌓아 놨습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 3m 정도, 2, 3m 정도 될 듯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을 쌓아 놓은 형태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성이 보시면 저 건너편에 산 정상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 난문이 있죠. 난문을 해서 다시 또 쭉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네요. 산성의 언덕 일부분의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이리 해가지고 저 위에서 저 위로 또 산성이 이어져 있네요. 전등사를 기점으로 해서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들이 산성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성이 한 20km 정도 됩니다. 남문에서 올라와서 이제 동문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북문은 저 위쪽이고요. 여기 동문이고 산성은 계속 이어져 있고요. 저쪽으로 사찰의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네요. 저쪽에 이제 양원수 성전비가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쪽으로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산성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산성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동문 내려가는 곳이고 여기가 양헌수 성전비가 있는 곳입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헌수 장군을 기린 공적비네요. 이제 마지막 내려가는 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나무도 수령은 한 350년 정도 됐고요. 나무 둘레가 한 3.4m, 높이가 한 22m 정도 되는 큰 나무입니다. 오늘은 인천 광화군 길상면 정족 산성 내에 있는 전등사를 찾았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381년에 아도가 창건하였습니다. 이곳은 단군의 세 아들이 만든 정족 산성 내에 있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